중소기업종합 인천부천 김포 연합회장 이연구 인사드립니다. 재능대학교의 가족기사 초청의 날에 오신 가족기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각종 규제, 경직된 노동현금에도 불구하고 생존 경영을 펼치시는 대표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기업인들이 팬데믹 시대를 맞아 경영 전략과 비전을 새로 수립하고 살아남으려면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고 협력과 혁신으로 신시장을 개척하여야 합니다.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한 융합의 길만이 정답일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인천재능대학교는 혁신과 융합, 공유의 추진 전략을 전개하여 인천시 기업과 산업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실전 경험을 축적하신 우수한 교수님들과 인프라는 우리 가족회사 구성원들의 소구하는 바를 지원해 드릴 것입니다. 또한 교직원들은 무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분명히 우리 기업인들이 갈구하는 해답을 제시할 것입니다. 인천재능대학교의 가족기사 구성원이 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모든 기업인들이 시대가 요구하는 기업인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